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여전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이 확정됐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순 없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기분 좋은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21,000달러를 일시 돌파해내면서 여전한 반등 흐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였는데 이때 즈음에 주요 거래소에서 3억 달러 넘는 규모의 이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도 최근 일주일 내내 소리소문 없이 상승 흐름을 타면서 20%나 스멀스멀 올랐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힘을 내주면서 참 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더리움이 화폐 디지털화에 있어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격 상승 기대가 가능하다. 뭐 이런 우호적인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최근 리플 관련 기관들이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법원에 제3자 입장문을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 밝힌 것에 대해서 SEC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법원에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대신 그게 법원에서 승인이 되면 그때는 그들의 주장에 답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도 함께 담았습니다. XRP 커뮤니티에서는 왜 SEC를 지원 사격해주는 아미커스 브리프 단 한 개도 없는가 뭐 이런 조롱 성격의 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XRP 시세는 다소 좀 힘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15개월 첫 골든 크로스가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플 파트너인 한국 기업의 우리나라 기업의 선전도 눈에 띕니다. 야후 파이낸스 기사를 보다가 연합뉴스의 영문 기사가 뜨길래 이건 뭔가 싶어서 봤더니 우리나라의 핀테크 송금 기업인 센트비가 금융포용센터 선정 인클루시브 핀테크 5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는 개인용 해외 송금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는 곳인데 리플의 파트너사로서 XRP 레저 위에 올라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좋지만 이대로 계속 반등세를 보여줄지 조금의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약간의 불안감을 갖게 만들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21,000달러를 일시 돌파해내면서 나름의 추가 동력을 확인했습니다. 살짝 저항을 맞긴 했지만 지속적인 돌파 테스트에 나서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1,000달러를 뚫어냈을 때가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였는데 이때 즈음에 1시간 동안 주요 거래소에서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의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밀어 올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지금 비트코인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완성하고 상단 저항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 랠리가 벌어질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왼쪽에서 지지를 받고 중간 꼭지점에서 저항 맞고 다시 오른쪽에서 지지를 확인한 뒤에 이번에 하락 추세선을 뚫은 건데 과연 이번 돌파가 어느 정도의 반등 동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최근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가장 높은 고점을 찍었고 살짝 저항의 직면에 있다. 다음 저항 구간은 22,400달러가 될 건데 아마도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전에 다소간의 조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반등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 역시 눈에 띕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일주일 동안 20% 수준의 반등을 확인했고 24시간 동안에도 5% 넘는 상승세를 선보였습니다. 스멀스멀 오른다 싶더니 이미 1600달러 돌파 시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렇게 동반 상승해주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참 오랜만에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더리움의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 이더리움이 화폐 디지털화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 지속적인 가격 상승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과 화폐의 디지털화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더리움은 강세장에서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고 나는데 지난 25일 기준으로 가격은 2021년 고점 대비 70% 하락했지만 2020년 평균치보다는 4배 정도 높다. 이건 초기 자산의 통상적인 변동성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더리움이 불리한 시장 환경 속에서 강력한 기반을 구축했다. 더 많은 가격 상승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어마무시한 도약을 이뤄낸 이더리움은 내년에도 바쁜 발걸음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내년 이더리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확장성 문제 해결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은 수수료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돋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강세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거래 수수료가 $50, $100 또는 그 이상으로 치솟는 문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린 거래 처리 속도와 비싼 수수료 이슈,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손을 보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최근에 급반등 이후에 다소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0.8% 수준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대장들의 반등 동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말 이 상대적인 기준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XRP가 골든크로스를 형성한 것이 포착되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루카스 위드라는 XRP가 50일 이동평균과 200일 이동평균 사이의 골든크로스를 형성했다. 그런 상황에서 RSI와 MACD는 강세를 유지하며 통합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 위로 뚫고 올라가면서 강세 추세의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조성됐다라는 건데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SEC가 리플의 지원군들이 전면에 나서려는 것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SEC는 스팬더비츠와 ICAN이 제3자 법정 증언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겠다. 다만 이게 허용될 경우, 그러니까 법원이 리플 측의 아미커스 브리프 추가를 허용할 경우에 그들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걸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또 명분상으로나 뭐 하나 설득력 있게 나올 수 없다라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이번 소송에서 모든 아미커스 브리프는 죄다 리플 측에서만 나오냐, SEC는 제대로 된 친구 하나가 없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SEC 친구 멘트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멘트입니다. 개인용 해외 송금 서비스에 있어서 핀테크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센트비가 금융포용센터 CFI가 선정한 인클루시브 핀테크 5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게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은 금융소외 문제를 우리나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센트비를 통한 해외 송금 거래 가운데 국적이 중저소득 국가인 외국인이 고국으로 송금한 사례가 전체 송금 거래의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행을 통한 송금보다 최대 90% 저렴한 수수료가 매력적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을 할 때 수수료로 허공에 돈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해외 금융소외 잘 해결했다라는 점, 이게 또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점,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반가운 지점은 이런 의미 있는 송금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리플의 파트너사이기 때문입니다. 센트비는 2020년 2월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렛저 위에 올라탄 기업이기도 합니다. 센트비로서는 자사가 추구하는 저렴하고 빠른 이 송금 혁신을 구현해주는 파트너로서
리플이 매력적이었을 테고, 리플로서는 주로 동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잘 사용하는 아시아 송금 기업과 파트너를 맺으면서 이 아시아 시장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을 텐데, 2년의 시간 속에서 리플도 또 리플의 파트너사들도 이렇게 하나둘 혁신의 상징으로 잘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참 반갑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요즘 해외 여행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와이어바 알리 역시 리플의 파트너사입니다. 아무튼 뭔가 이 송금 혁신, 결제 혁신 이런 거랑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리플 등의 블록체인 송금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대표 벤처 캐피탈 A16G가 암호화폐 투자에서 수십억 달러 손해를 보고 있다, 뭐 이 자체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회사 파트너이자 암호화폐 투자 최고 의사결정자인 크리스 딕슨이 암호화폐 윈터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긴 했지만 이 시장에 계속해서 투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사용자를 확보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시장 침체는 우리 펀드가 암호화폐 기업가를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나는 가격을 보지 않는다. 나는 기업가와 개발자 활동을 본다. 이게 핵심 지표다. 이렇게 강단 있는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분명한 관점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